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고등어 감자 조림인데요. 근데 오늘은 그 고등어 조림을 기존에 했던 것보다 양념을 좀 더 많이 해서요. 윤기도 반짝반짝하게 나고 먹음직스럽게 생긴 감자 넣은 고등어 조림입니다. 고등어는 제가 이렇게 두 마리 씻어왔고요. 300g짜리 두 마리, 그러니까 아주 큰 두 마리가 아니고 중간 거 두 마리 합쳐서 600g입니다. 감자를 이렇게 큼직한 거 한 3개 넣을게요. 감자는 좀 굵게 써는 게 좋아요. 감자 큰 거를 한 5등분 정도 내겠습니다. 감자를 깔고요. 그리고 고등어를 두 마리 이렇게 올려줍니다. 이렇게요. 중간짜리 양파거든요. 조금 굵게 한 5등분 냈습니다. 이거를요. 이렇게 올려놓을게요. 듬성듬성. 굵직하게 썰어서 이렇게 올려놓고요. 그리고 대파도요. 좀 크게 이렇게 썰어서 올려놓겠습니다. 그리고 매운 고추를요. 제가 한 4개 정도 준비했습니다. 이것도 같이 큼직하게 썰어서 손님 오셨을 때도요. 이 고등어 조림 이런 식으로 해가 내놓으면 좋거든요. 여기에 큰 공중팬에 한 냄비 됩니다. 자, 이제 양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마늘 다진 건데요. 저는 냉동 마늘을 이렇게 절구에다가 바로 녹이지 말고요. 얼어놓은 상태로 물에 한번 헹궈서 이렇게 바로 찌으시면 돼요. 듬뿍 한 스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물 한 컵을 넣는데요. 자, 절구에 넣어서 마늘을 맛있게 헹궈서 물 한 컵 넣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다진 생강 한 반 스푼 넣고요. 된장을 넣습니다. 저는 고등어에는 된장을 좀 많이 넣거든요. 이렇게 한 두 스푼 고춧가루 넣습니다. 한 세 스푼 넣고요. 자, 고추장을 하나, 둘, 한 세 스푼 넣습니다. 제가 양념을 오늘 좀 강하게 하거든요. 근데 좀 너무 강하다 싶으면 조금 짠맛은 좀 빼셔도 돼요. 간장 같은 거. 이거는 진간장 4스푼입니다. 올리고당인데요. 반 종이컵입니다. 한 90ml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 후춧가루 약간 넣고요. 소주입니다. 소주를 이 정도 하면 한 3스푼 정도 됩니다. 맛술 있으면 맛술 쓰시면 돼요. 이렇게 이렇게 처음엔 강불로 해서요. 끓으면은 불을 약불로 해서 전 졸여주는데요. 거의 한 조리 시간은 한 2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 이렇게 끓고 있으면은요 불을 낮춰주겠습니다. 약하게 약불로 해주고요. 이제 감자와 고기를 좀 어느 정도 익혀준 다음에 국물이 남으면 중불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적거리면 안 되고요. 뒤적거리지 못하지만 태우면 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거나 하는 건 안 되지만 이렇게 약간씩 위치를 좀 옮기는 것도 괜찮습니다. 바닥 쪽에 이런 식으로요. 수저를 한번 바닥 쪽으로 이렇게 밀었다 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 감자와 남비 바닥 사이에 국물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틈을 주면 돼요. 10분 정도 끓였는데요. 불을 낮춰놓고 끓이면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줄진 않거든요. 자, 이렇게 움직인다면 감자가 냄비에 딱 붙어있으면 하거든요. 근데 딱 붙어있지만 않으면 괜찮아요. 지금 이제 거의 한 10분을 끓였기 때문에 감자 거의 다 익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끓이면 되고요. 감자 찔러보시고 감자가 다 익으면 고기도 이 정도면 다 익은 겁니다. 그러면요 불을 조금 더 세게 해서 줄여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한 20분만 다 이제 조리하면 끝났습니다. 열심히 끓고 있는데요. 한 번씩 흔들어줍니다. 그러면 냄비와 그 감자가 떨어지거든요. 생선 같은 거는 뚜껑 열어놓고 조리면 좋아요. 냄새를 날려버리면 좋은데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놓고 조리 바깥으로 빨간 국물이 다 튀어요. 흔들어가면서 국물을 거의
조금만 남기고 다 졸일게요. 이제 거의 20분이 돼서 불 끄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감자 고등어를 이제 고등어 찌개가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매콤하면서 자, 양념을 조금 발라가면서요. 아, 여기 청양고추 한 개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겠네요. 역시 밥이랑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역시 저는 이 감자가 좋더라고요. 이렇게 먹겠습니다. 아, 뜨거. 자, 밥이랑 같이 여기다가 양념을 조금 이렇게